Schönen 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어느새 벌써 8강째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과 벌써 8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습 복습 철저하시는 거 너무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드리지만 교재 없는 내용도 일부 제가 계속해서 덧붙여 설명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필기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혹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독일어를 구사하실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번째 강의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자, Lektion 4 auf der Bank und auf der Post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행과 포스트, 이제 우체국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번 Lektion 4에서는 은행에서의 상황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텍스트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골라낸 거니까 조금 이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Gespräch 2. 이번에는 두 번째 대화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Ich möchte gerne Geld überweisen. 자, 송금하고 싶어요, 계좌이체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데 Sie können das am Automaten oder bei uns am Schalter machen 할 수 있습니다. 즉, ATM기에서 하시든가 am Schalter, by uns am Schalter 지금 여기 우리에게서 am Schalter, 은행 창구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aber, 그러나 am Schalter, 창구에서 하시면 müssen Sie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für unseren Service bezahlen 서비스 해주는 거에 대해서 bezahlen, 금액을 지불해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 얘기죠. Ich mache das gleich bei Ihnen. 근데 어떻대요? bei Ihnen, 당신께 gleich, 지금 바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shelter에서 하겠습니다. 창고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Füllen Sie bitte das Formular aus.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usfüllen, ausfüllen 나왔죠. Formular ausfüllen, 이렇게 양식, 서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Vergessen Sie nicht, 잊지 말래, 무엇을? den Namen, 이름이나 die Kontonummer und die Bankleitzahl des Empfängers. 자, Bankleitzahl은 은행의 고유번호거든요. 은행 고유번호, Bankleitzahl, 그래서 보통은 BLZ라고 줄여서 써요. 그래서 Bankleitzahl 해가지고 은행 고유번호입니다. 그게 있어야 이제 송금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Bankleitzahl des 누구의? Empfängers, 즉 받는 사람, 수신인의 뭐 수신인 은행 고유번호라든지 계좌번호 그리고 이름을 nicht vergessen, vergessen Sie nicht, 잊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Unterschreiben Sie da unten, 그 아래에 서명해 주세요. 밑에 설명하고 나니까 처리 과정 있겠죠? Danke, 고맙습니다. Here is Ihr Überweisungsbeleg 혹은 Überweisungsbestätigung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Überweisungsbeleg 혹은 Überweisungsbestätigung, 즉 송금, 이렇게 계좌에 차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이제 확인증을 끊어줄 거 아니에요. 영수증 찍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 결과물, 빌렉 이게 등장하거든요. Überweisungsbeleg, Überweisungsbestätigung 이렇게 해서 그 증명서가 나오게 되겠죠. Danke schön 해놓고 Auf Wiedersehen, 자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표현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는 어떤 표현들이 등장했느냐. Sie können das am Automaten oder bei uns am Schalter machen. Aber am Schalter müssen Sie für unseren Service bezahlen. 이라고 했습니다. 자, am Automaten, ATM기에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by uns am Schalter, 우리에게 와서 여기 창구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an 다음에 이제 다티프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an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었죠? an der Kasse라고 하죠. an der Kasse. 어디서? 계산대에서. an der Kasse. 이런 표현 쓰고 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12쪽 보시면 12쪽에서 kann ich die Karten, 카드, 입장권, 표를 an der Abendkasse abholen 이라고 했었죠. 어? Abendkasse에서. 자, Kasse에서 abholen. 근데 뭐? an der Kasse. 이렇게 an을 쓰고 있다는 거. 어디서 수령할 수 있습니까? an der Kasse abholen. 이렇게 an 다음에 다티브 쓰는 형태를 배웠고 그래서 am Schalter, an dem Schalter죠. 그리고 am Automaten 이렇게 썼는데 참고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자, Automaten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가 Automat예요. 그런데 얘는 참 독특하게 이게 지금 Nominative거든요. 일격. 2, 3, 4격으로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끝에 an이 붙어요. an, an, an. 즉 무슨 말이냐? 아우토마트인데 2격, 게니트 쓸 때는 아우토마텐,
나티프로 쓸 때도 끝에다 an에서 out of my ten이 된 거고 아쿠사티브도 끝에다 an에서 out of my ten을 씁니다. 즉 얘는 지금 안담 나티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out of my ten 해가지고 an을 또 추가로 붙여주고 있다라는 거. 얘는 독특한 형태죠. 그래서 이게 교재 옆에도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 다음에 an 붙는 거, out of my ten 한다는 거.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student죠. student. student 같은 경우도 their student죠. their student. 그런데 얘는 변화가 어떻게 돼요? 이격일 때 des student ten 하죠. them student ten 하죠. 그리고 accusative로 then 하더라도 then student ten 하죠. 이런 식으로 ant로 끝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들도 an, an, an 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단수 복수 개념이 아니에요. 격이 변할 때, 1, 2, 3, 4격 변할 때 their student, this student 10, them student 10, then student 10 이렇게 an, an, an이 붙는 경우가 이런 명사들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automat 같은 경우도 1격일 때 automat였지만 2, 3, 4격이 넘어오면서 an, an, an이 끄트머리에 또 붙는 형태를 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 외에도 Zikun das Auto, am Automaten oder bei uns am Schalter machen 해놓고 이번엔 뒤에 문장 보는 겁니다. 하지만 am Schalter müssen Sie für unseren Service bezahlen. 그런데 우리의 서비스에 bezahlen,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갖다 am Schalter müssen Sie für unseren Service bezahlen. 그래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Service Gebühr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bühr 자체가 요금 이런 얘기겠죠. 요금. 그래서 Service Gebühr라고 해가지고 Gebühr 자체가 여성명사니까 합쳐서 Service Gebühr 전체도 당연히 여성명사겠죠. 그래서 Die Service Gebühr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Für unseren Service bezahlen 한마디로 Service Gebühr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혹은 여러분들이 요거 독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일이에요. Die 뭐라고 되어 있죠? Beratungsgebühr라고 되어 있죠. In Höhe von 5 Euro. 자, in Höhe von 하면 이제 그 비용을 말할 때 얼마 얼마의 크기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비용 같은 in Höhe von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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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자, Beratung 같은 경우는 상담이라는 얘기인데 상담 Beratung 혹은 기본적인 고객 면담이라고 Beratung이라고 하는데 Beratungsgebühr니까 뭐예요? 상담 비용. 어? 우리가 상담 비용 낼 일 있나? 상담할 일 있나?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에서 기차표를 살 때 am Automaten 그러니까 여기서 은행이니까 am Automaten 그러면 ATM겠지만 기차역에서 am Automaten 그럼 뭐예요? 자동 발권기겠죠. 자, 자동 발권기 am Automaten 사면 그냥 그 티켓값으로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Reisebüro 라든지 이게 뭐예요? 여행 상담사 이런 데잖아요. Reisebüro 라든지 독일에 가면 DB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Deutsche Bahn 해가지고 독일 철도공사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사람과 일대일로 마주 선 상태에서 상담도 하고 여기 갈래는 어떻게 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얼마에 갈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할인되는 거 있나요? 이런 것들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면 즉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면 거기다 별도 청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나 티켓값을 여기서 예를 들면 서울서 부산 가는데 예를 들어 4만 원이다. 난 4만 원으로 알고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끊었는데 왜 여기에다가 5유로가 더 붙어 있는 거 뭔가에 사기당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보면 Beratungsgebühr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은 한 5유로 가까이 붙거든요. 아니면 한 2유로, 3유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가 붙든 간에. 근데 그게 바로 Beratungsgebüh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 가셔서 특히나 기차표 같은 예약을 하실 때 am Automaten 은행에서는 ATM일 거고 기차역에서는 티켓 자동 발권기겠죠. 거기서 am Automaten 사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직접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가시면 Beratungsgebühr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삼아 알고 계시라고 이런 표현도 말씀드린 거고 금액에 대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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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in Höhe von 하고서 금액을 쓰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 같이 적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Ich habe meine Bankkarte verloren. 잃어버렸대요. Ich möchte die Karte sperren lassen. 자, sperren 같은 경우는 잠그는 거거든요. 잠그는 거. Sperren lassen. 자, 반대말은 참고로 entsperren입니다. 이렇게 ent 이렇게 쓴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Die kann er sperren lassen. 잠그고 싶어요. 이제 못 쓰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Ich brauche ihre Kontonummer, 계좌번호 oder 혹은 ihren Personalausweis.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Wo, 어디서, und wann, 언제 haben Sie die Karte verloren?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Jemand, 누군가, someone이죠. Jemand, 누군가, someone 혹은 somebody. Jemand hat irgendwie, somehow, 어떻게, irgendwie, 어떻게인가, meinen Geldbeutel, Geldbeutel 뭐예요? 지갑이죠, 지갑. Geldbeutel을 gestohlen, 훔쳐갔대요. 이해만지 누군가가 hat irgendwie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meinen Geldbeutel 내 지갑을 gestohlen 훔쳐갔어요. Heute 오늘 aber ich weiß nicht genau. Ich weiß nicht genau. 정확하게 알지 못한대요. Wo 어디에서 ich es verloren habe. es 영어의 it과 같은 거죠. 그것을 verloren 하면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걸 분실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Ich weiß nicht genau. 정확히 모르겠어요. Vielleicht 아마도 im Kino 영화관에서나 oder in der U-Bahn 지하철에서 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죠. 자, 키노 어디라고 했죠? 제가 좀 전에 영화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영화관 말고 연극 보는 곳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연극 보는 곳, 연극 보는 곳 기억하셔야 되는데 연극 보는 곳 그렇죠 뭐 테아터죠 테아터 테아터하고 키노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했죠 연극 보는 곳 영화 보는 곳 그렇죠 이렇게 테아터 혹은 키노 자 우리가 본문에서 교재에서 어떤 표현 나왔었죠 본문에서 어떤 표현 나왔죠 이거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요거 말씀드린 건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샤우슈필하우스죠 샤우슈필 하우스라는 표현 나왔죠? 샤우슈필 하우스 샤우슈필 하우스 자, 여기를 살짝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샤우슈필 하우스 자, 샤우슈필 하우스라는 표현 나왔었고 요거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으로 das Theater라는 거 알려드렸죠? 하우스가 das 하우스니까 얘 전체도 당연히 das겠죠? 그리고 키노는 영화 보는 곳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혹은 인디의 우반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Wir sperren das Konto sofort. 즉시 konto 계좌를 sperren 잠가드리겠습니다. Alles in Ordnung. 자 이제 다 됐다는 거죠. Sie brauchen sich keine Sorge zu machen. 자 Sie brauchen sich 필요합니다. Keine Sorge zu machen. 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 Danke schön, 고맙습니다. Und ich möchte eine neue Karte bestellen. 자, bestellen은 주문하다 라는 거죠. bestellen. 그래서 얘에 대한 명사형은 die, 뭐죠? bestellung이죠. bestellung. die bestellung. 이렇게 bestellen, 새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Innerhalb von 10 Tagen erhalten Sie die neue Karte. 자, innerhalb von 나왔죠 또. Innerhalb von 8 Tagen 했죠 지난번 수업 지난번 그 뭐죠 텍스트에서 innerhalb von 8 Tagen인데 여기서는 innerhalb von 10 Tagen 이제는 10일 안에라고 하네요. Erhalten Sie die neue Karte. 자, erhalten 같은 경우는 똑같은 표현으로 bekommen을 쓸 수 있어요. 받는다라는 거 수령하다 받다 bekommen. Erhalten 이렇게 쓸 수 있죠. Bekommen, erhalten. Innerhalb von 10 Tagen erhalten Sie die neue Karte. 새 카드를 받으실 겁니다. 라는 표현이고. 자, 그럼 여기서 나와있던 이제 중요한 표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자, Ich habe meine Bankkarte verloren. Ich möchte die Karte sperren lassen. 자, verloren, verlieren이 동사 원형이에요. verlieren의 Positive Sign, 영어의 PP 형태가 바로 verloren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Vergessen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Vergessen은 말 그대로 깜빡하는 거,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verlieren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Ich habe meine Bankkarte nicht dabei.
자, 하벤 동사하고 dabei를 쓰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ich habe meine 내 은행 카드, 방크 카드를 nicht dabei. 오늘 깜빡했어.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느냐? Haben Sie die Karte? 카드를 nur 단순히 vergessen, 잊어버린 거냐? oder verloren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은행에서. 그러니까 forgetting은 뭐예요? 아,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런데 단지 지금 안 갖고 온 깜빡했을 뿐인 거냐? oder 아니면 verloren 잃어버린 거냐? 그러니까 깜빡한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잃어버린 거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verloren 그랬을 땐 내가 분실했든 도난당했든 어쨌든 간에 내가 안 갖고 있고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forgetting을 써버리면 뭐예요? 단순히 잊어버렸다. 그 둘의 차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이런 얘기 쓰는 ich habe meine Karte nicht dabei. 미안해요. 내가 지금 카드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forgetting or verloren. 즉 깜빡하고 안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잃어버린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의미 차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ich habe meine Bankkarte verloren 해놓고 뒤에 ich möchte die Karte sperren lassen. 잠그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배웠어 우리가 이미. lassen etwas infinite. 무엇인가를 어떻게 만들다 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무엇을? meine Karte, 내 카드를 sperren, 잠그고 싶은데 자, 잘 보세요. 내가 ich möchte meine Karte sperren, lassen을 지워볼게요. sperren. 내가 하고 싶어요? 카드를 잠그는 거죠. 우리말 되는데? 그쵸. 우리말로 말이 돼요. 그런데 lassen이 왜 들어가느냐? 자, 내가 직접 카드를 잠그고 말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은행에다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카드를 잠가주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뭐하게 만들다, 즉 뭐냐면 잠그도록 만들고 싶어요. 잠가주세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ssen이 들어가는 거예요. let. 예를 들어서 Ich möchte die Karte sperren. 좀 전에 얘기했죠. 나는 내 카드를 잠그고 싶어. 그럼 내가 하고 말고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lassen을 씀으로써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lassen 해서 만들고 싶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ch lasse die Karte sperren이 돼야 되는데 möchten 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갔죠. 예전에 수동태 플러스 조동사 본 것처럼 자 수동태가 요렇게 쓰잖아요. werden plus participle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에서 modal verb 즉 그 조동사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해놓고 얘가 이 자리 이렇게 들어오게 얘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문장 맨 뒤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must 뭐뭐뭐뭐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must vorgelegt werden 기억나시나요? Der gültige Studenten aus der gültige Personalausweis vorgelegt werden.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Der gültige Personalausweis muss vorgelegt werden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요 구조가 이렇게 넘어가서 vorgelegt werden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여기에 이시 다음에 lassen 동사가 나왔을 것이고 무엇을 die Karte를 목적어 die Karte etwas겠어요. die Karte를 sperren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런데 우리 지금 뭐가 있어요? möchte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öchten 동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니까 möchten 동사 차지하고 나니까 이 lassen이 어떻게 됐어요?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갔죠. 조동사 때문에. 그래서 sperren lassen 이렇게 등장한 맨 끝에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sperren lassen 이렇게 문장 맨 뒤로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lassen 다음에 die Karte sperren이었을 텐데 여기서 möchten 동사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lassen 자체가 문장의 맨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möchte 다음에 sperren lassen 이렇게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독특한 구조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고요? 내 손으로 하는 경우 아닌 경우죠. 내가 직접 카드를 잠그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요청을 해서 잠가주세요 해서 잠가주는지 말고 그쪽에서 결정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잠그게 lassen 하고 싶어 만들고 싶은 거예요. let 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etwas 무엇을 그리고 동사 원형 씀으로써 lassen etwas infinitive 동사 원형 이렇게 씀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시키다, 만들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Spägen lassen, 무의시템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 참고삼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문장 구조가 점점 복잡하죠. 이게 중고급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특히나 우리말로 이런 라센에 대한 개념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써서 써도 우리말로 말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행동의 주체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면서 let, 라센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표현을 통해서 아, ich möchte meine Karte sperren lassen. 아,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은 표현일 겁니다. 자, 그 다음 ich weiß nicht genau. 나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Wo ich es verloren habe. 어디서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자, 원래는 ich weiß nicht genau.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하기 Wo habe ich es verloren?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원래 의문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의문문과 이 그러니까 문장 두 개 합쳐질 때 평서문 플러스 의문문 합쳐질 때 어떻게 합쳐지느냐? 여기서 wo 얘를 접속사처럼 쓰는 거죠. wo 해놓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 wo ich es verloren 해놓고 여기 뒤로 가서 hab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즉 잃어버린 장소죠. 장소. 장소를 weiß nicht genau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Wo ich es verloren habe. 원래 그래서 자, ich weiß nicht genau 하고 wo habe ich verloren 이 의문문하고 합친 거죠. 그래서 ich weiß nicht genau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엇을 wo ich es verloren habe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장소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합칠 때 이렇게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ch weiß nicht genau.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더하기 뭐였어요? 예를 들면 Wo gibt es ein gutes Restaurant? 괜찮은 식당이 어디 있지? 근데 그럼 이걸 합쳐봅시다. Wo gibt es ein gutes Restaurant? es gibt 다음에 사격 나왔죠. ein gutes Restaurant 해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씁니까요? ich weiß nicht genau를 그대로 쓰고 wo 자 주어가 뭐죠? s죠. wo s 자 wo s 해놓고 나머지 거 ein gutes Restaurant gibt 동사가 맨 뒤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괜찮은 식당이 wo es gibt 어디에 있는지를 ich weiß nicht genau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합칠 때 문장의 어순이 달라진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ie brauchen sich keine Sorge zu machen 이라고 나와 있는데 sich um 예만된 etwas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든지 혹은 어떤 거에 대해서 Sorge machen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통은 keine Sorge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brauchen 다음에 zu machen 필요하다 to make죠. zu machen 뭐뭐 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다 not, nicht가 들어왔죠. keine니까 그게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sie brauchen 필요합니다 sich keine Sorge zu machen 걱정하는 것이 keine 즉 안 걱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Sie müssen sich keine Sorge machen. 이거 똑같은 거죠. müssen 해놓고 나시더라 뭐예요? 니시더라 뭐예요? 할 필요가 없다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Sie müssen sich keine Sorge machen. 이나 Sie brauchen sich keine Sorge zu machen. 똑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brauchen 해놓고 zu machen 이렇게 된 거죠. zu infinitive 요 형태. 요 형태는 müssen 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Du musst das nicht lesen. 너 이거 읽을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Du brauchst 필요해 das 이것을 nicht zu lesen. 같은 표현이겠죠. 읽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흔히 요 형태는 알고 있지만 brauchen이 들어간 이 형태에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brauchen 가지고 Du brauchst das nicht lesen. 읽을 필요 없다. Du musst das nicht lesen. 같은 의미로 brauchen zu 동사원형 형태를 쓸 수 있고 걔를 흔히들 müssen 하는 거에다가 not, nicht를 붙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요 같은 연장선인 표현을 쓴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텍스트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Ich möchte gerne Geld überweisen, 송금한다는 거죠. Sie können das am Automaten oder bei uns am Schalter machen. Aber
am Schalter müssen Sie für unseren Service bezahlen. Servicegebühr, 나왔죠? Ich mache das gleich bei Ihnen. Füllen Sie bitte das Formular aus. Vergessen Sie nicht den Namen, die Kontonummer und die Bankleitzahl des Empfängers. Unterschreiben Sie da unten bitte. Okay, danke. Hier ist Ihr Überweisungsbeleg, Überweisungsbestätigung. Dankeschön. Auf Wiedersehen. 했죠. 그 다음에 Ich habe meine Bankkarte verloren. 했죠. Ich möchte die Karte sperren lassen. Ich brauche Ihre Kontonummer oder Ihren Personalausweis. Wo und wann haben Sie die Karte verloren? Jemand hat irgendwie mein Geldbeutel gestohlen. Heute, aber ich weiß nicht genau, wo ich es verloren habe. Vielleicht im Kino oder in der U-Bahn. Tja, wir sperren das Konto sofort. Alles in Ordnung. Sie brauchen sich keine Sorge zu machen.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Sie müssen sich keine Sorge machen. Dankeschön und ich möchte eine neue Karte bestellen. Innerhalb von 10 Tagen erhalten Sie die neue Karte.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과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중요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있는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미리 다음 강의 예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is zum nächsten Mal. Tschüss.